가자 인사동. 오늘 우리나라에 많은 골동품 가게가 모여있는 인사동을 다녀왔다. 가장 처음 들린 곳은 쌈짓길인데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볼거리가 있었다. 쌈짓길을 나와 나를 유혹한 것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였다. 골목마다 자리한 특색 있는 가게들과 진귀한 물건들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다. 이곳이 정말 한국일까 싶을 정도로 많이 찾아온 외국인들을 보면서 골동품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고유의 것이라는 것을 배웠다. 동쪽에 있는 이 작은 나라에 이들은 무엇을 보러 왔을까? 그리고 무엇을 보고 돌아갈까? Very fantastic city. Great. Beautiful country. Oh, Champs-Élysées. Oh, Champs-Élysées. Well, if God is a priest and the devil is not, that's a reason for nothing. Like every word that you preach, like every word that you teach, every rule that you preach. 동방 예의지구에 사는 나와 바다 건너 사람들이 만나고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추억이 만나는 이곳, 그리고 나도 잘 몰랐던 한국적인 것을 만나는 이곳, 매일매일 새로운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곳, 이곳은 인사동이다. 가자 인사동. 내용이 너무 크게 나오잖아. 외국인들과 인터뷰했다는 말에 사람들은 우리의 영어 실력을 굉장하게 상상했다. Australia. Australia Christmas is summer. 사실을 밝히기가 부끄럽다. 아, 나 지금 손 떼야 돼. 소리가 들리게. Princess. Yes. Yes. Who is princess?